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근데 갑자기 월요일 낮에 안녕하세요가 웬일이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제 방송인 줄 알겠어요. 예, 네. 저희가 설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 그 고민을 방송에 나오고 나서 좀 어떻게 행복해지셨는지 좋아하시는 그렇죠.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궁금해서 그런 팀들의 근황을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재밌겠다. 자 그때 이 사연 방송 나가고 어마어마했습니다. 반응이. 예, 예. 4연승까지 했어요. 네. 아, 제 사연입니다. 일생일대의 큰 결정을 앞두고 저희들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목? 예. 안녕하세요. 올 3월에 결혼하는 31살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제 남친은 하루에 생일. 네, 그래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어떤 냄새요? 이게 고민입니다. 태규 씨가 좀 도와주셔야 돼요. 남친은 남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요. 아, 전화기. 네. 전화기인데요. 세상의 모든 냄새를 맡아야 직성이 풀린다니까요. 솔직히... 왜 그래요? 어깨에서 듬직한 냄새가 나요. 자,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요. 자기야, 자기야. 와, 저 여자, 저 여자 있지? 왜, 자기야? 야, 저 여자한테 말이야. 꽃향기가 나. 어머, 저 여자 봐. 저 여자, 자기야. 우와, 저 여자한테는 복숭아 향기가 나고, 이야. 아니, 결혼할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응? 그러면서 저한테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한테는요, 야, 이거 참. 하면서 봐. 아, 자기야. 왜 그래? 아, 자기 머리 똥 냄새나. 머리 똥 냄새나. 저 머리 감아. 이게 심하다고요? 더합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해야 돼. 아, 진짜 사실이야 이게? 아니 지금 연인 사이 이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자기야 발에서 똥 내잖아. 발에 땀 당겨. 아 진짜로?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뭐야? 정말 이건 이런데도 냄새를 맡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배꼽! 아 배꼽! 아 자기 배꼽에 똥 내잖아! 배꼽에! 아 진짜? 아, 진짜요? 배꼽에서 똥 냄새 난다고 배꼽에 향수를 막 뿌려요. 두 달 뒤에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저한테 맨날 똥 냄새 난다고 하는 이 인간 진짜 이 남자 믿고 진짜 결혼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거 이만한 놈이 처음 나온 놈인 것 같은데.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친구가 유독 좀 민감한 건지 뵙자마자 이게 실례지만 맡아봐도 돼요? 네, 정말 정수리 버터 쫙? 네, 맡아보셔도 예, 예, 예. 돼요. 이거 그림 이상하다. 맞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내가 코가 막혔나? 한번 맡아보세요. 아, 네. 머리 냄새 아니에요? 정수리 냄새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 냄새. 그 정도의 샴푸 냄새 비슷한 섞여 근데 샴푸 냄새랑 섞인. 근데 뭐 화장실 냄새 같은 거 아니죠? 남자친구가 얘기한 거. 남자친구는 똥 냄새라고 그러잖아. 네, 네. 손도 향기, 향기 있고. 오. 장미, 로즈, 로즈. 팔 한번 볼게요. 팔. 남자친구가 맡았던 대로,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정말로 한번 우리가 제대로 고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이씨. 보내잖아? 약간 나, 약간! 아니, 안 날 수는 없죠. 하루 종일 신발을. 그렇죠. 저녁이니까 지금. 안 나면 이상한 거야. 이제 마지막 나왔잖아요. 배꼽 냄새. 예, 그거는 또. 그건 좀 그런가? 신내니까. 한 번쯤은 배꼽은... 다 파보는데 파고 맡아도 냄새 나지. 그거를 굳이 파서 냄새를 맡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렇죠. 파서 맡는 거예요? 네, 면봉으로 배꼽을. 아니, 그냥 손을 대고 맡은 게 아니구나.
하니까 그냥 시원하다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그 코를 이렇게 갖다 대더니 저한테 어? 똥 냄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에 가더니 향수를 갖고 와서 제 배꼽에다가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다 이렇게. 기분이 좀 너무 안 좋았겠다. 배꼽에 타면 안 좋다는데 이거 세균 감염 때문에. 그리고 거기 말고 또 어디가 그렇게 냄새 난다고 그래요? 아 그때 저희가 TV를 보고 있는데 팔베개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자세로 팔베개를 이렇게 그 예. 이렇게 하면서 예. 이렇게 있었어요. 나 쑥 안 들어가죠. 아니, 언니. 막 이래요 저한테. 애들이 뭐하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코 여기 정수리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쳐서 야 냄새나 이러는 거예요. 오. 저한테 살짝 애교로 이게 아니라 아, 아니요 언니 세게. 진심으로 아, 해봐요 진짜. 아 진짜요 언니? 아 괜찮아. 나 진짜 왼쪽 나갔어. 순간 욱한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아 지금 이제 결혼을 네, 곧 지금... 하긴 하지만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 함께 이제 아니요, 지금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하고요. 네. 부모님한테 허락 다 받고 신혼 집에 살고 있는 네, 살고 있는 상태. 미리 그럼 네. 남자친구가 좀 냄새 되게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네 아, 너무 예민해요. 손에 쥐는 거는 무조건 다 냄새 맡아요. 그럼 뭐 이런데 앉아 우리 의자, 만약 의자 이 자리에 모셨으면 이런 네, 방석도 냄새 맡아요? 아 이런 것도 맡고? 네 이런 것도 맡고 자기가 운전하고 나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시트를 냄새를 맡아요. 네? 시트 네? 냄새를 맡아요. 네? 엉덩이 있는 쪽에? 네. 뭐 안 좋은 냄새가 붙으면 차에 방향제가 있는데 그거를 막 뿌려야 돼요. 그리고 자주 조금이라도 안 좋은 냄새가 남아있거나 나는 걸 싫어하는 건 거구나. 네, 저희가 이제 신혼집에 들어왔잖아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다 들여놨어요. 그러더니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냄새를 맡고 다니는 거예요. 어, 가전제품을? 가구 이런 거. 이해를 못하는데 새 거 냄새가 난대요. 이러면서. 아, 냄새를 맡고 새 건지 준 건지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 건데도 자기가 새 거라고 느꼈던 냄새가 아니면 이건 준 거예요. 새 거인데도? 네. 옷 입을 땐 항상 이렇게 아니, 빨았는데? 빨았는데도 냄새를 맡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안 나면 이건 안 빨았다고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짜증나지만 진짜 제일 짜증났던 거. 데이트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남친과 이제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냄새를 맡아요. 어떻게 냄새를 맡지? 아니, 이렇게 지나간 향? 이 정도? 아니요.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맡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네, 이런 거겠죠. 네. 제가 남자친구면 네. 이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하다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예쁜 여자가 이렇게 가는데 그 남자친구가 맡으면 이상한 거죠. 자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가다가 내가 가는 거야. 빵. 같이 데이트하고 앉아 있는데 저한테 자기야 옆에 여자 되게 좋은 냄새나 되게 향기롭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런 소리도 안 해주고 썩은 내 난다고 썩은 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 진심으로 그렇게 네. 얘기하는 모양인가 네, 그냥 정색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남자를 냄새 맡는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볼게요. 냄새 맡는 뭐라고 칭하세요? 냄맛나 여봉봉 여봉봉 한번 불러주세요. 여봉봉 네 안녕. 여기 KBS 냄새는 어떻습니까? 예, 방송 냄새 되게 향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여성 두 분 때문에 되게 여자의 냄새에 민감하신 거예요. 이런 거구나. 우리 중에는 누가 제일 냄새가 날 것 같습니까? 아 솔직하게 네. 편하게 얘기하세요. 예, 괜찮아요. 네, 말씀하신 분이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뭐 담배 냄새나 뭐 그런 아저씨 냄새 같은 거? 네, 술 냄새 뭐 아, 왜 이렇게 냄새를 맡는 이유가 뭐예요? 좀 안 좋은 냄새가 나게 되면 그냥 기분이 좀 나빠지고요.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그래요. 없애려고 그냥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안 좋은 냄새를 네.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보통 뭐 어떤 냄새를 더 좋아한다, 어떤 냄새는 정말 싫어한다 이런 게 있어요. 안 좋은 거부터. 이제 뭐 발 냄새, 겨드랑이 냄새, 정수리 냄새, 배꼽 냄새. 네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제가 비린내를 되게 싫어해요. 아 비린내. 제가 그래서 생선 아예 먹지 못하고. 네. 네. 그럼 좋은 냄새는요? 새책 있잖아요. 새책? 네. 아~ 세척이나 이제 제가 휘발유 냄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아, 그래. 보통 이제 셀프 주유소를 많이 가는데 일부러 이제 기름
넣고 이제 주유기 냄새. 아, 직접 맡는다 이렇게? 네, 맡아서 이제 넣고 기분이 좀 많이 꿀꿀할 때나 안 좋을 때 그럴 때 그냥 주유소에 이제 기분 충전하러 기분 충전하러. 뭐 그 지나가는 사람은 왜 맡는 거예요? 어떤 냄새가 났어요? 뭐 그런 꽃 냄새인데 막 달콤한 달달한 그런. 되게 아니, 그런, 아니, 그런, 아니, 그런 향이 날 수 있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때부터 계속 이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네. 뭐 시선이 계속 가는 거죠? 아니, 그거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요, 안 예뻤어요. 안 예뻤고, 그게 이제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면은 좀 좋은 사람 같아 보이고 냄새가 좀 별로다 싶으면 그럼 좀 그럼 난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다, 지금. 지금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분이 싫어하는 거를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긴 알았는데 그걸 아셨으면은 그 이후에 여자친구분이 상처받지 않게 잘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정말 지금 화가 났어요, 예. 아, 정말 자, 무기들 멀리해요. 여자친구도 이제 좋은 냄새 나고 다른 사람도 여자친구를 좋게 보고 뭐 서로 상부상조 하잖아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건 본인 생각뿐이지. 본인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번이라도 좋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원래 샴푸 냄새가 되게 좋았었어요, 여자친구가. 근데 요즘에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그러는지 머리 빠진다고 샴푸를 한 방 샴푸 한 방 샴푸 바꿨거든요. 한 방 괜찮지 않아요? 아, 근데 그게 좀 막 시큼하면서 좀 낫죠. 여친을 사랑하긴 하세요? 여자친구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사랑이랑 냄새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세상에 여기 정수리, 발 이런 데서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을 거라고 믿어. 에이 말도 안 돼. 본인은 배꼽 청소를 매번 합니까? 저도 나긴 나죠. 그럴 때마다 막 화가 나긴 나. 화가 나긴 나. 냄새가 나. 이야 냄새가 나. 아니 내 저도 막 관리해요. 그래서 화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관리래요. 예, 제가 좋아하는 향수가 있거든요. 그 냄새. 아니 그러면 정수리도 뿌려 이렇게 본인이? 예, 정수리, 뭐 겨드랑이, 아, 사타구니, 뭐 이렇게 뿌려요? 예. 뭐? 여기 하나, 하나, 여기 하나, 뒤에 하나. 두 하나 또, 그리고 또 향수로. 겨드랑이 여기 한 번, 한 번, 여기 한 번, 한 번 또 내려주고, 또? 이렇게 내려주고, 내려주고, 서로 내려주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리고 배꼽 한 번. 남친은 향수를 많이 뿌려서 자기한테는 괜찮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여친이 봤을 땐 어때? 여친이 맡아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향수 냄새가 난다고는 하겠지만 발냄새가 너무 심해요. 발냄새가 너무 심해요. 뭐야 이게? 그게 일을 하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씻었는데도? 씻었는데도 너무 일할 때 신는 신발 때문에 그런지 그 냄새가 피부에 배어 있는 네. 경우가 네. 하고 그 냄새가 걸레서부터 제가 걸레서부터 혹시 거기다가 향수 뿌려요? 네. 아우 이상한 냄새나 그러면 절대 뿌리면 안 돼. 10초를 하는 거랑 섞은 거야 그게. 둘만의 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도 예 예비 신부의 부모님도 나와 계시고. 아 자인 나오네요. 예. 아유 어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냄새에 민감한 거 알고 계셨어요? 아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네. 방송 나오니까 되게 좋으신 거 봐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셨어요? 사이 대접해준다고 음식을 손다리가 휘어졌겠네. 예? 꽃게, 소라. 아 너무 귀엽죠. 귀하고. 맛있었겠다. 돼지 김치찌개, 고추장 넣고 돼지 주물럭도 하고 해서 해줬는데 자꾸 음식 냄새를 맡더라고요. 음식을 해준 게 입에 안 맞나 하고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박서방 맛이 없나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아니에요 맛있어요 하면서 냄새를 또 맡더라고요. 아, 먹기는 다 먹는데 네. 냄새를 맡는 거야. 아, 저러다 사회에 나가서 누가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그게 좀 고민이 되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옆에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괜히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해서 향수를 뿌린다거나 어머님도 막 긴장하세요 좀? 저도 좀 긴장은 되죠. 이제 하도 냄새를 맡고 다니니까. 아이 샤워실에 들어가. 지금. 아이 샤워실에 들어가. 지금 맡고 있어. 지금 맡고 있어. 봤어요? 봤어요. 지금 맡고 있어. 맡고 있어. 맡고 있어. 지금 냄새. 네. 저도 봤어요. 어떤 냄새가 나요, 솔직히? 장모님한테? 정말 좋은 냄새 나요. 사랑하는 법은 아는 거. 어머니 일단 음식 뭐 상다리 부러지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탁 차려놨는데 냄새 맡으니까 기분은 너무 안 좋았죠?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죠, 처음엔. 어. 아버님은 사위가 이렇게 냄새 민감한 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내가 전라도 영광에서 배 사업하고 있거든요. 아, 배. 그래서 민어가 한 3kg짜리 하나 올라와요. 아, 민어. 예. 비싸. 여름에 또 최고죠. 3kg면은 오. 사오가 생각나서 최고 맛있는 부위 저 뱃살을 내가 입에 아 해갖고 그냥 대줬거든요. 예. 아, 뭐. 아이 그랬더니 먹으면서 흙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흙기를. 예. 그리고 우리 딸이 굉장히 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요? 예. 또 애동 딸 하차되고 그래서 회를 안 좋아하니까 잘라서 가꿀 수도 없고 그게 참 걱정됩니다. 야. 그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생선을 잘못 먹어가지고요. 아. 그 학교에서 교실에서 먹고 바로 오버헤드를 했거든요. 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비린 냄새인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 항상 확인을 하고 먹거든요. 네. 아니 근데 네. 걱정하는 것처럼 사회생활하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아요? 다니는 데가 이제 제약 회사인데요. 네. 쑥 냄새 심하게 나는 약이 있어요. 쑥. 그 약을 만들게 되면은 그 냄새가 쑥 냄새가 네. 다 배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 일은 제가 좀 못할 것 같다고. 아, 쑥 파트는 아니다. 예, 네, 좀 빼달라고 한 적 있었어요.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그게 문제인 건데. 그렇죠. 제일 열받았을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은요? 아내분. 표현을 잘 못 안 한 스타일이에요. 표현을? 네, 좋으면 좋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 스타일인데 웬만하면 스킨십도 제가 먼저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뽀뽀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렸어요. 나 뽀뽀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아씨 냄새나 이러는 거예요. 아씨 냄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야 너 입에서 입술에서 비린내 난다고 저한테. 해먹고 뽀뽀해달라고? 아니요 전혀 그런 적도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라고. 양치질도 하루 10번도 해본 적도 있고 가글도 하고 리클로즈도 마음대로 안 써요. 남친과 좋아하는 향 나는 그 뽀뽀 한번 해보겠다고? 네, 그 리클로즈를 바르는데 아 솔직히 진짜 정말 날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너무 좀 너무했다. 네. 남친! 해서 안 먹었는데 무슨 비린내가 나요? 입술에서 이렇게 비린내가 좀 진짜 났어요. 그 아니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냄새가 나면 뽀뽀 같은 거 못해요? 씻고라 그래. 되긴 되는데 네. 신경이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신경이 예민해. 야 네. 아니 아버님 신혼 때를 생각해가지고 냄새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뽀뽀해달라도 못해주는 사비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에이, 사랑하면 저 방구 냄새도 저 맛있게 나는 것이요. 저 맛있게 나는 것이요. 어머님 방구 냄새 맛있게 나세요? 아이 자다가도 방떡이 꺼질끔 끼거든요. 근데 연하게 냄새가 심하게 나요. 예. 그래도 어떡해요. 내 것인데 내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그렇지. 최소한의 예의고 매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렇게 막 헛구역질까지 하고 뭐 정말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일반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럼 다른 거지. 뭐 뭐가 다른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이제 제가 원래 사실은 이제 제 부모님이 지금 두 분 다 안 계시거든요. 예, 예. 안 계시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냄새가 좀 났나 봐요. 애들이 아 그때 땀 냄새 많이 날 때죠. 그래서 애들이 막 되게 심하게 놀렸어요. 냄새 난다고? 청우전 냄새 난다, 뭐 쓰레기 냄새 난다. 아. 이래서 그때부터 좀 놀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제 아 날 이제 내가 좀 더 케어하자. 냄새 안 나게 하자. 네. 아.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쁜 냄새 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 없애려고 냄새 다 확인해보고. 어릴 때 좀 아이들이 놀렸던 그 충격이 트라우마로 돼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었죠. 학교도 좀 안 나가고 부단으로. 그래서 애들이 막 심하게 놀렸어요. 청우전 냄새 난다, 뭐 쓰레기 냄새 난다. 이래서 나쁜 냄새 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 없애려고. 알고 있었어요? 뭐 저런 사연이 있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평생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사이인데 이제 사랑을 할 때 이제 저한테 갑자기
협곡질하는 거예요. 협곡질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 세상에. 네. 야, 힘들다. 아유 이 아버지. 그래갖고 제가 진짜 내가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산부인과까지 갔었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선생님 아무 이상 없다. 냄새도 안 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협곡질을 하는 거는 본인도 얼마나 그 상황이 민망했겠어요. 어때요? 그 본인도 괴로웠죠, 사실. 저도 그때는 되게 좀 그랬죠. 참으려면 이게 그냥 헛구역질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헛구역질이라는 게 사실은 일부러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좀 울어서 그때는 저도 되게 미안했고요. 그럼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표현을 잘... 아, 그럼 표현을 안 했구나 또. 저는 사실 충분히 이 얘기에 예,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되긴 해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생선 가게를 하기 때문에 생선이 여름에 더 많이 나를 것 같지만 겨울에 더 곤욕이에요. 예, 이렇게 난로 같은 거 학교에다가 펴놨는데 그 난로 이렇게 따뜻한 데서 나만 냄새가 쫙 나는 거지. 누가 이것만 해도 겁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 냄새는 생선 냄새 난다 하면 어떻게 되지? 여학생이니까 얼마나 또 민감했겠어. 아, 맞아요, 여학생. 선생님 옆에 너무. 아니, 그러니까 여학교니까. 예. 그게 내가 좀 트라우마고 내가 위축되고 이해되겠네. 이거 민감해지고 그래서 누가 냄새 나면. 너 냄새 난다 씻어 이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상처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여친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가장 그럼. 사랑받고 싶은 순간에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되게 많이 미안했고 저한테 했으면 결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았으면 내가 아내의 입장이었으면 이런 남자랑 결혼 안 했을 텐데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네. 자기도 비가 상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나 뭐 냄새나라고 밀쳤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서라도 꼭 사과를 하세요. 그럼 풀어줘요. 얘기를 해서 사과를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예. 대화를 오빠, 나누세요. 오빠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오빠요? 오빠. 제가 누난데요? 제가 누난데요? 아, 연상이에요? 연하구나. 몇 살 연하예요? 네 살이요. 네 살? 아. 견뎌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죠, 이게? 사람은 냄새 격을 넘을 수 있어. 네 살 연하라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그래. 참아야지. 네. 참아야지. 많이 사랑해요? 아, 진짜 정말. 사랑하고요. 제 네. 목숨을 걸어서라도 전 네. 저는 한 몸이라고 이미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냄새가 나면 목숨은 냄새는 이제 제가 잘 케어해서 네, 서로 이제 잘 그러니까 되게 다른 부분인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 부릅뜨고 얘기해요. 자기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도 했으니까 제발 나한테 상처되는 말은 이제 안 해줬으면 좋겠고 냄새만은 버릇 좀. 제발 단은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아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맞아요. 지금 어떤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변했는지. 좋아졌겠죠. 네. 결혼했겠죠? 꽤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곧 앞뒀거든요. 결혼했으니까 네. 나오겠지. 자. 이혼했어요 그러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 많이 노력을 하신다. 남편 또 잘생겼었어요. 아기 있나 봐. 아기 태어났나 보다. 아이고, 2세가 탄생했구나. 아기 낳으셨네요?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요새는 지금 임신한다고 안 해요? 네, 전혀 안 해요. 임신하고 일주일 동안 머리도 안 감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아예 냄새에 대해서 터치 같은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 많이 달라졌네. 그런 거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은비 낳고 결혼도 못 했었겠죠. 아이고. 야. 아, 애기 냄새 좋지. 아, 냄새. 좋죠. 내 냄새 새끼니까, 최고지. 내 새끼니까. 우리 애기 냄새 있잖아요. 네. 야, 냄새 나네요. 갈아줘, 갈아줘. 아, 저런 거 할 텐이 아닌데. 아, 진짜 예민했거든요,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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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나와가지고 정말 친했구나. 내가 느껴서 냄새 안 맡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버릇이 다 고쳐지진 않은 거라 가끔씩 이렇게 맡긴 하는데 냄새가 좀 약간 나긴 나더라고요. 어. 좋은 냄새네요. 아 진짜? 네, 좋은 냄새네요. 행복해요. 뭐 노력 중이시죠. 애기는 어디든 간에 제가 다 맡아봐도 냄새 너무 좋고요. 아 애기 냄새 좋아. 제 딸이라서 그런지 오줌 냄새도 좋고. 그럼. 안녕. 생선 먹는 거 뭐지? 와 생선 먹어? 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예전에 못 먹었잖아요. 먹었죠, 냄새나. 비린내를 제일 싫어해요. 네. 이제 매운탕도 먹고 광어에 오징어 이런 거 다 먹어요. 사랑의 힘은 대단해요. 이게 민물 매운탕 먹으면 이제 다 극복한 거죠. 민 아빠 이거 좀 버려줘. 저런 거 저런 거 못 버려요. 먹? 야 냄새 못 맡았잖아. 네네. 쓰레기 버린다고? 우리 남편 전담반. 너무 좋아. 아 좋진 않은데. 어쩔 수 없죠. 남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 야. 머리 와요. 아, 그러니까. 그래. 너무 비장하게 가나. 머리 가는 것 같아. 어! 왜 맞춰 봐. 이런 것도 이렇게 냄새 맡게 되더라고요. 맡게 되는데 아, 호기심도 많이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데도 아 왜 맡았지 싶은데 맡고 나서 왜 맡았지 그러는 거지. 가더라고요. 그래. 아니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성공이 뭐냐고. 아, 잘 됐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노력을 많이 했네요, 남편이. 네. 진짜. 자, 또 이 사연도 참 기억에 많이 남았죠. 해치지 않아요. 아, 저,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 가면은 쫙 마치 그 홍해가 갈라지듯 다들 제 앞길을 비켜줘요. 네? 목욕탕에 가서도 해치 재채기만 해도 모두들 스르륵 제 주변에서 다 사라지는데 그건 바로 제 외모 때문입니다. 제 외모 때문입니다. 한 번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부랴부랴 한 여성이 뛰어오길래 전 신사답게 문을 열고 기다려줬죠. 근데 그 사람이 아! 하면서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냥 냅다 도망치는 게 아니겠어요? 오, 당황스럽다. 남들보다 그저 살짝 아주 쬐끔 험상궂게 생겼다는 이유로 쬐끔과 그만 살짝 깎고 난 거예요. 이런 일은 매일 벌어집니다. 매일. 여자들만 이러는 건 아니에요. 술집에서 술 한잔 하려고 해도 어 그 지역 깡패 뭐 그런 분들이 야 너 어디 파야? 예? 어디 파? 아 저 무슨 말씀이신지? 너 인마 내 나와바리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저는 저기요 전 어깨 형님들에게 괜한 오해를 사서 곤란한 적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 있었고요. 심지어 다른 일 때문에 그냥 경찰서를 갔는데 경찰관이 야 이놈 이거 무슨 사고 쳐서 왔냐 너 어디 파야? 아 다 파느낌이야. 저요 진짜 벌레 한 마리도 못 잡는 여리디 여린 남자. 이놈의 얼굴 때문에 인생이 너무 억울해지고 있어요. 맞지? 여러분 저 흉악범 아니고요 조폭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고민의 주인공 어 너무 잡아, 궁금하다 잡아.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일단 덩치가 어 표정도 어 표정도
예, 예. 찬열이 지금 자, 본인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전주에서 온 32살 그 어느 남자보다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이진우라고 합니다. 야, 네, 네. 정말 외모만 보고 이렇게 술을 좀 피하고 좀 놀라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고요. 결혼식, 돌잔치. 아, 그런 데 가면 아, 진짜 결혼식. 사회자분들 있잖아요. 예. 돌잡이 하잖아. 그분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세요? 아니면 혹시 뭐 일수 하세요? 일수? 뭐 그런 질문들이 가장 많이 오고요. 근데 벌레도 못 잡아요, 진짜로 이렇게? 안정식 아닙니다. 안정식 아,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죠, 뭐. 아, 벌레, 아, 정말 싫어. 지금, 아니, 직업이 뭐예요, 직업? 예. 아, 저는 지금 현재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영업이야. 무서워서 차, 무서워서 차 안 사겠다. 야. 가끔 차를 파는 게 상대방이 무서워서 사는 거냐고. 무서워서 안 사죠. 아니, 찬열 씨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저 좀 물어봐. 바로 옆에서, 응. 얼마나 궁금하겠어. 어떤 억울했던 적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 집에 한번 갔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살 텐데 집 열쇠가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열쇠 좀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그랬죠. 경비실을 딱 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누구냐고 막 꼬치꼬치 물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무슨 관계냐 난 엄마 집에 왔을 뿐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 전화까지 해서 확인시켜가지고 절사를 받고 아 근데 좀 피곤하겠네 진짜. 저는 또 이제 길 가다가 저는 그냥 정말 제 길을 갔을 뿐이에요 그냥 유치원에 꼬맹이들은 항상 저를 보면 이제 신기하죠. 저도 제가 봐도 신기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차두리다 뱅뱅이다 이렇게 차두리다 차두리다 우승하고 있는 어머니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애기를 싹 봤더니 90도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애를 진짜 들고 뛰어가더라고요. 폭력배인 줄 알고 저는 그냥 애기한테 아니야 안녕 이렇게 해서 멀더 아니야 안녕 이렇게 해서 멀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봐요. 어떻게 했다고요? 애기 안녕. 어 귀여워. 귀여워. 맞아요. 애기 안녕. 본인이 생각하기에 외모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솔직히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솔직하세요. 좀 솔직하시죠. 이 정도면은 뭐 꽃미남의 기준? 꽃미남의 기준? 아니 정말 아니 왜 그렇게 허언증이 있네 허언증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왜 오해를 그렇게 한다고 잘생겼는데? 본인이 잘생겼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덩치도 크니까 머리를 이렇게 밀어서 그런가 왜 탈모가 안 할 수가 그치? 없죠.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제가 좀 탈모가 좀 일찍 생겼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머리 위에를 보니까 오늘 군대 가서 오늘 보니까 머리 앞머리가 없어졌더라고요. 22살 좀 되니까 이제 M자로 훅 들어가더니 26살 되더니 이제 정수리에 가마가 없어졌어요. 아, 네. 아 이 소갈머리라고 하죠. 네. 이쪽이. 네. 근데 유난히 마지막 사진 인상을 쓰고 있네요. 아, 근데 머리가 있는 거 없는 거 인상이 막 달라 보이긴 하네요. 첫 번째 사진은 몇 살 때예요? 첫 번째가 20살 때. 20살 때. 이게 더 이상해! 아, 진짜? 어떻게! 저게 20살이라고? 20살. 가운데는요? 26. 아, 26? 예. 아, 근데 살 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왜? 살을 좀 빼보시면 훨씬 부드러울 것 같은데? 살이 빠지나요? 빠지지! 영찬도 빠지던가요? 살이 정말 빠지나요? 그건 평생 고칠 수 없는 거죠. 예. 집안 유전이에요? 예, 유전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저같이 이렇게 하셨고요. 유전을 이제 극복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죠, 뭐. 누가 이제 콜라겐이 좋다 그래서 족발을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한 달간은 족발 가서 살을 찐 거예요, 그래서. 족발이 좋다. 껌콩을 먹어도 안 되고. 껌콩. 샴푸 뭔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오늘 아버님도 오셨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같이 오고 싶었는데 과거부터 친구분들 빼고는 아버님이 이제 대머리란 사실 모릅니다. 말을 쓰시기 때문에. 아~ 근데 아버지는 닮았을 거 외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마지막 자존심이다. 아들아 지켜줘라. 난 도저히 추적 못하겠다. 자존심 잊으면 안 된다. 아 그럼 본인도 좀 가발을 좀 써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정말 궁금해서 저도 모습이 어떨까 옛날 모습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아버지 가발 한번 써봐서 사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아 보고. 코미디언 같다. 이미지가... 근데 인상은 부드럽네. 귀엽다 귀여워. 이미지가 확실히 네. 다르다 진우. 저거 누가 발이에요? 저희 아버지 거예요. 그럼 지금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면서요?
형 아버지 사진 나와버렸네. 젊은 아버지가 나온 거네. 세상에 난리죠. 젊은 아버지가 나온 거야 그냥. 저걸 딱 쓰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요. 아직 젊은 나이에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도 들고 내가 가발이 벗겨진다는 그런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알았을 때 더 창피함 그런 게 좀 싫었어요. 차라리 당당히 드러내자. 예. 노력하는 게 따로 있어요? 많이 노력은 하죠. 이제 아침마다 하는 게 뭐냐면 세안을 하잖아요. 예. 거울을 보면서 항상 웃는 연습. 어떻게 어떻게? 그래 왜냐면 영업을 하니까 또. 하고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고 앞에 거울이에요. 스마일. 안녕. 안녕하세요. 귀여운데 약간 짜릿하는 거 있다. 근데 약간 어거지로 약간 웃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연습이 좀 덜 되나요? 아, 약간 좀 줄여봐요, 그 웃음에서. 아, 그거 무서워요. 무서워. 인을 보여봐, 이. 봐, 이. 모든 게 약간 가식적인 거 같아. 거기다가 그 웃는 얼굴에다 안경 같은 걸 한번 써보지 그랬어요. 안경. 이렇게 웃으면서 타니까 좀 사람들 또 실없이 보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외모적으로 이제 변신을 어떻게 줘볼까 해서 알 없는 안경도 써보고, 예, 옷도 이제 후드티라든가 이제 좀 나름 젊게 좀 입고 다니려고 노력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서워하죠. 아니면 요즘에 또 힙합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래퍼처럼 보이기도 하겠다. 네. 스킨헤드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신뢰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정장이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힙합. 항상 정장이 입어요 그럼? 네, 항상 정장을 입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파냐를 물어보는구나. 낮이고 밤이면 항상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사복이 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에서 막 밥을 먹는데 막 숭숭숭. 아, 또 그런갑다. 그냥 그러고 떴는데 알고 보니까 막 돈 스파이크다 막 그러니까. 아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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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스파이크다. 그래서 그런 척했어요 그냥. 돈 스파이크인 척. 네. 어 귀여워. 귀여워. 주인공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한 분이 또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보다도 친구 고민을 이해하겠네요. 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학창시절에도 친구들이 많이 피하고 해서 되게 많이 위축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어디? 가운데 있는. 가운데. 가운데. 썩 귀엽진 않다. 친구분이면 그동안 진짜 옆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봐왔겠네요. 인상이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하게 돼서 진우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옆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진우가 와서 왜 그래? 라고 했더니만 이제 다들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고 왜 그래? 그런, 예. 울 때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데 솔직히 편할 땐 있어요. 어깨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했건 상대방이 잘못했건 간에 딱 눈만 마주치면 누구의 잘못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먼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니까 운전할 때 창문만 내려도 제가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내가 인정을 해요. 껴드는 거야? 뒤에서 막 난리가 나죠. 옆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이제 말하려고 창문 내리면은 내리자마자 그 순 가요 그냥 죄송해요 하고 가요. 근데 실제로 성격이 어때요? 밝죠? 예 아까도 자기가 말했듯이 되게 순수하고 여리고 겁도 많거든요. 이제. 겁도 많거든요. 네. 낚시를 가게 되면 지렁이가 무섭다고 저한테 껴달라고 하는 그런 지렁이도 먹게 생겨가지고 제가 저렇게 생겼다. 지렁이가 낚시할 때 낚시한 사람 다 자기가 끼우는 거예요. 아니 얘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막 움직이고 막 끔틀거리는 걸 징그러워하시는구나. 제가 원래 벌레를 싫어하잖아요. 먹는 것도 가리는 게 있어요? 많죠. 그럼 산낙지 막 아니 산낙지는 좀 이상하게 먹긴 먹는데 그건 먹어? 막 해산 먹은 게 선지 왜? 선지. 얼마나 맛있는데? 선지가 징그러워요? 막 소간, 천엽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의외로 좀 등치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취미 같은 게 아기자기한데 취미가 뭐예요? 화분 같은 거 조그만 화분? 네. 큰 거 말고 그냥 사무실 테이블에 조그만한 거 일을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세요? 이 외모가? 아무래도 실적이 안 나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일을 지금 4년 차거든요. 이제 고객을 만나러 이제 가면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안내도 해드리고 이제 얘기를 상담을 해야 되는데 거리를 먼저 두시고 뭔가 좀 나는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제 자꾸 먼저 말을 끊으시려고 그러고 어떤 식당을 한번 다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자료를 한번 건네주고 오려고 갔는데
아니 이렇게 자꾸 찾아오면 어떡하냐. 어? 돈을 벌어야 자꾸 와서 행패를 보면 어떡하냐. 갚지 않느냐. 아, 네. 그러니까 아 다른 분이랑 모여야겠구나. 저 일수 하시는 분을 아는 아. 네. 그분도 이제 공유롭게 그게 맞았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그런 식이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스스로도 더 이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외모가. 외모가. 네. 오히려 이걸 잘 마케팅에 활용을 하면 좋은 방법이 맞아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안녕하세요 나왔으니까 손님 오시면 안녕하세요 하기보다 안녕하세요에 나왔던 네. 네. 성채역의 돈 스파이커야! 네. 안녕! 판매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한번 그렇게 한번 예. 좀 더 밝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차 사러 왔어요. 어서오세요 고객님. 어서오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연습을 더 하던지 해야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인상이 좀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를 안 하더라고요. 나비 넥타이를 안 하더라고요. 응. 너무 부드러워 보일 수 있겠네요. 차라리 부드럽게. 해봤는데. 했어요? 해봤어요. 예. 해봤구나. 해봤어요? 제가 또 이제 신체적인 결점이 이제 배가 나오다 보니까 넥타이로 좀 가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분들 나비 넥타이를 계속 이렇게 달아놓고. 단치야? 단치? 아니 근데 배가 좀 나오면 어때요? 아니, 여기 나왔던 거를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그렇죠. 아 그거 영화를 그래. 뭐 알아보실 거예요 아마 고객들이 어 안녕하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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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무서워하는 힘들어하는 뭐 그런 모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예 하세요 많이 저는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거를 반대로 받아들이시니까 앞으로는 정말 그런 오해 좀 안 해주셔도 좋겠고요 순수 그 자체입니다 정말 벌레도 못 잡고요. 어디 식당에 가면 좀 더 친근해 보이려고 이모 물 주세요. 이모 물 주세요. 막 이런 거 말도 하지 마고 밥 좀 주세요. 일부러 용을 그러진 마세요. 그러진 마세요. 앞으로 저 보셔도 너무 거리감 두지 마시고 항상 밝게 맞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야~ 아, 왜요? 아, 그 이후에 이제 생활에 어떻게 변했을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 진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워크샵 하셨네. 네. 안녕하세요. 극장인데 네네. 아, 제가 방송된 이후로요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 예. 배우. 오, 자동차 세일즈 하셨거든요. 아, 우연치 않게 여기 지금 연출님을 만나서 제 외모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험악한 인상이 되게 필요하다. 캐스팅하는 입장에서는 참 저런 대로 멋있지 않죠. 살리셨네. 아 역할은 지금 그 제 외모와 좀 많이 비슷한데요. 살인청부업자라고 살인청부업자라고. 아. 청부업자라. 아 출연했을 때요. 그때 한 달간은 전주에서 뭐 나름 연예인으로 살았습니다. 알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어 인상 안 나쁘세요. 근데 무서우세요? 뭐 많이 그런 말도 해요. 아, 주변에서 네. 기존보다는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네. 가지시면 안 돼요. 네.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중국집 주방장. 중국집 주방장. 예술쪽 아니면 격투기야. 격투기야. 다음에 만나서 어떠지? 무서울 것 같아요. 아 우리 진우 배우가 저희 연출 통해서 오긴 했는데 애들도 자꾸 피하고 우리 배우들도 피하고 친구들도 피하길래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와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해보려고 연습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먼저 시키게 됐습니다. 어우 잘 됐네. 만족하세요? 한 120% 정도. 아, 영화도 야, 제가 이렇게 달라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스님 역할이세요. 스님 역할 있어요. 스님. 오, 잘생겼다 이수. 빨간색 버튼이 없습니다. 와, 아직도 이런 걸 속으세요? 극한 뭡니까? 이케 뭐지? 야, 기분 좋네요. 인생이 바뀌셨네. 어떠세요?
귀여우세요. 아 완전 잘해요. 귀여우시고 재밌으시고 연기하시면서 인상을 이렇게 부드러운 인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니 감사합니다. 저도 뭐 외모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뭐 많이 오해도 받고 마음도 많이 상하고 뭐 이런 일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 외모를 또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정말 또 한편으로는 기분 좋고요. 고민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안녕하세요 많이 신청하셔서 고민 해결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아, 맞았네요. 어떤 무대 서 있는 모습 보니까 되게 어울리네요. 네. 네. 배우가 됐다는 게 참. 기분이 네. 굉장히 묘하면서 좋네요. 그러네요. 저는 그 이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됐나 굉장히 궁금해요. 엄마는 왜 이상한 기억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싶은 25 여자예요. 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정진 씨 왜요? 예? 아니 아니요. 녹아요? 주먹을 왜 줘요? 주먹을 왜 줘요? 예, 예. 주먹을 왜? 아, 주먹을 왜? 주먹을 왜? 너 왜 주먹제 자식아? 제 집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전 사회에 나오기 전까진 저희 가족이 이렇게 이상한 줄 몰랐어요. 아, 글쎄! 사람들이 오후 6시에 저녁을 먹는다는 겁니다. 저녁을 먹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이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저희 가족은 저녁밥을 빨라야 밤 10시. 보통 밤 11시. 와. 장사하시는구나. 평생? 어떨 때는 자정 넘은 새벽에 먹기도 하거든요. 매일 저녁 저희 식구들은 아우 배고파. 나도 배고픈데. 여보, 우리 그 저녁 언제 먹어요? 아이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들 타령을 하고 있어. 아직 9시밖에 안 됐구만. 아, 이런 집안이 있어요? 아, 그로부터 2시간 후인 밤 11시가 되면 엄마는 제육볶음에 고등어 구이에 야. 김치찌개까지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시죠. 엄마가 포장마차 하세요? 밤늦게 먹고 살찔 텐데. 그 야식 메뉴에. 혹시 제가 기다리다 잠이 들면 깨워? 깨워? 날 저녁 먹어야지! 밤 11시야 일어나서 밥 먹어! 밤 11시 친절히 저를 깨워 꼭 저녁밥을 야. 먹으시고요. 야, 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한 날도 저녁 먹을 때 딱 맞췄네! 밥 먹었다 왔어! 나 오늘 회식에서 배불러. 아, 그래서 저녁밥은 먹어야지. 나 빨리 밥 먹어! 이렇게 매일 늦은 밤 저녁을 먹고 나면 부대 껴서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얼굴은 팅팅 부어 터져 있고 속은 더부룩하고 컨디션이 말이 아니죠. 그렇게 되죠. 엄마, 왜 우리 집은 저녁밥을 밤 11시에 먹는 거죠? 왜죠? 도대체 왜죠? 왜, 엄마? 이야! 아니 뭐야? 야 이거 말이야? 근데 좀 특이한 가족인데 주인공이 밥을 먹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네, 먼저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한번 자 볼게요. 저기 10시 반 집이 어두워 이렇게. 어머 제대로 찾아서 다른 날 12시 반 0시 30분 어디에 뭐야? 인내를 밖에 한번 찍어주고 잠 들어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식탁이 아니야. 밥상. 어, 안방 문 앞인가? 자, 야, 희한하네, 진짜. 20년 만에 특이하다. 남들이 6시 밥을 먹게 된 걸 알았다는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본인 소개요. 예. 오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지연, 25살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니, 보내준 영상을 지금 바로 봤거든요? 평소에 저렇게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네, 평소에 먹는 걸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아니, 마치 남의 집에서 밤에 급하게 먹고 빨리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조용한 가족 보는 것 같은 느낌. 약간 허겁지겁 이렇게 막 드시는 것처럼 보여요. 네. 원래 저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고 또 워낙 저녁이니까 그냥 이제 막 밥을 그냥 빨리 좀 조용하게 먹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늦게 먹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먹었었고요. 미치겠다. 저는 이제 몰랐죠. 그냥 당연하게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당연하게? 애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니까 약속을 6시, 7시에 잡는 거예요. 밤 약속을. 저녁 약속을? 야, 이런 미친거 11시에 먹어야지. 왜 그랬겠다. 왜 이렇게 일찍 만나냐고 했더니 밥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뭐 직장에 다니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밥을 늦게 먹는 이유가? 아니요, 결혼 생활 이후 쭉 전업주부
정말 뜨거우신데? 식구들이 전부 다 아빠도 퇴근이 늦으시고 아닙니다. 점심에 퇴근하셔서 오시면 7시? 아 그럼 배고플 텐데 아빠가 아, 왜, 어머니가 왜 그러면 늦게 주시는 거예요 밥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고민이니까 왔죠. 근데 그걸 몰랐다잖아요. 어머니 왜 그러지? 야. 아니 모르니까 그동안 집에... 질문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다른 가족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네. 그렇지 그냥 어머니 이 상황이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그럼 몇 시부터 아버님... 준비를 해요 그럼 엄마는? 한 9시쯤부터 장을 보시고요. 9시쯤부터 장을 보시고요. 9시에 장을 봐요? 어디서? 아니, 24시간 마트가 있어요. 마트가 문을 닫았다. 24시간 마트. 9시쯤 되면 마트가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맞아요. 백화점도 세일하잖아요. 일부러 그때 문 닫을 때가 되게 싸거든요. 기다렸다가? 음식이 싸거든요. 퇴근을 하면은 집에 가면 7시 돼서 배고프면 어떡해요? 기다려야지. 엄청 배고프잖아. 차마요? 막 이러고? 아니요. 군것질을 먹고. 긴 하는데 근데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엄마 나 바나나 먹고 싶은데 하나 먹었는데 안 돼 못 먹는 거죠. 아, 식사 전에 뭘 먹으면 안 되니까. 네, 좀 맛이 없게 먹으니까. 아니고 퀴즈 프로 같아. 너무 우리도 정말 안녕하세요. 이런 사연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처음이에요. 우리가 본래 보통 10시, 11시면 야식을 시켜 먹는 그렇죠. 시간이잖아요.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치킨이랑 이런 거 시켜 먹 야식은 1시쯤에 시켜. 1시쯤에 시켜. 오더 끝날 때쯤, 마감 때쯤. 아, 너무 궁금하다. 자, 그럼 만나봐야겠다. 이 엄마를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엄마.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밤 10시 넘어서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6시에서 7시 사이에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시간에 먹잖아요.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아야 그럼 이유는 없네. 이유가 그냥 본인의 스타일이시구나. 저희 집도 아버지가 용달 운전을 해서 늦게 들어오셨구나. 항상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아무 때나 먹었어요. 아 아버님이 일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는 그래서 저도 시집 와서 일찍 하는 걸 못하겠어요. 그냥 그러신 거구나. 식사 준비를 되게 오래 하세요? 네. 네. 아, 제가 말하면 말하기 싫습니까? 짧으면 2시간, 네? 길면 3시간. 와. 한 끼 식사 준비하는데요? 네. 왜 이렇게 오래? 아니, 어떻게 차리시길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서 보시면. 먹던 반찬은 절대 안 넣습니다. 오늘 소중해지시구나. 쌀이 잡곡이 7~8가지니까 쌀을 불리는 시간 1시간. 그리고 된장찌개, 뭐 제육볶음, 뭐 고등어튀김, 뭐 시금치나물 무치고 그냥 제 손으로 다 가야 직성이 풀려요. 그럼 매일 장을 보시고 9시쯤 장을 보시고 10시부터 요리를 시작하셔서? 아니 9시 조금 넘으면 해요. 9시부터 시작하셔서? 네. 그래야 11시 반. 아, 2시간이네. 가족들 근데 건강을 이렇게 챙기시는데 네. 요리를 좀 더 일찍 시작하시면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밥을 일찍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있다니까 왜 정진 씨 왜 그래요 자꾸. 아니 어찌 됐든 왜 일찍 안 하신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지금 계속 혼자만 알고 요거 얼마나 이유 있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아 제가 다섯 식구면 조금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 빨래. 저희 딸들이 화장만 하고 출근하면 끝이에요. 안 도와줘? 아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도와주는 건 상상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딸들 속옷까지 깨끗이 빨아서 방에 갖다 놔야지. 다 일일이 손수 하셔야 네. 되는구나. 끝나면 6시쯤 돼요.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 일을 좀 손이 늦으신 편이시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 음식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제가 겉은 이렇게 이쁜 것 같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심장하고 갱년기, 불안,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되게 밝아 보이시는데. 아니, 지금 운동으로 치유 중입니다. 그럼 몇 시부터 운동 가세요? 6시부터 8시. 6시부터 8시. 6시는 하시고 6시는 유산소 운동. 7시부터 8시는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헬스장.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예전부터 그랬대매요. 갱년기는 최근이잖아요. 갱년기 최근이고. 그러니까 내 셋을 낳거든요. 네. 3.6, 3.9, 3.7을 낳았어요. 네. 낳고 나면은 애들이 말라요. 그러니까 제가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셋을 먹이면서 키웠어요. 네. 너무 마른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들 뚱뚱한 게 소원인 거예요. 제가 어디가 소원일까요, 엄마? 아니, 그래서
밥 늦게 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밥을 늦게 먹였어요. 살을 찌우고. 살 찌우고. 늦게 먹으면 살찔 것 같은 생각에. 아.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음식을 준비하시면 어머니 본인은 배가 안 고프세요? 저는 헬스 갈 때요. 살짝 뭐를 먹고. 아, 반칙이에요, 우리. 반칙. 뭐 드세요? 우리 본인이 뭐 드시는데? 빵. 떡. 빵, 떡. 우유. 많이 드시네요. 어, 많이 드시네. 빵, 떡, 우유면. 밥 늦게 먹으니까. 밥 늦게 먹으니까. 아니, 버틸라고. 버틸라고. 또 다른 가족들, 뭐 남편, 또 불만 있는 가족은 없어요? 그냥 먹어줘요. 옆에 남편분이 되게 원사가 보니까 어머님이 왕인 것 같아요. 자, 아버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안 고프세요? 불만 없어요?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요. 제가 결혼한 지 27년 됐는데 네. 저녁을 일찍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기 싸움도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은 포기하고 살고 또 앞으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더 먹으려면 제가 참으면서 자꾸 밥 달라고 보채면 매우 혼납니다. 매우 혼납니다. 매우 혼나요. 매우. 아버지 결혼하시고 깜짝 놀라셨겠어요. 처음에 신혼 때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신혼 때는 뭐 이런 아, 속초에 뭐 이런 뭐 이런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서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옆에 언니죠 언니.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언니는 엄마한테 밥 좀 빨리 해달라고 졸라본 적 없어요? 뭐 제가 늦게 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했다가 뭐 안 주면 저만 손해니까. 네. 뭐 그냥 손해니까.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먹었습니다. 언니는 어땠어요? 처음 남들이 저녁을 7시나 6시에 먹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 너네는 참 빨리 먹는구나. 너네는 참 빨리 먹는구나. 빨리 먹었으면 하는 게 가족들의 바람인데 어떠세요, 어머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어머님이 편하신 거고 남들은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바꿀 생각 없습니다. 어머니 예장이에요, 그죠? 그럼요. 어머니 예장이에요, 그죠? 그럼요. 이제 남동생 막내인가요? 네. 아. 근데 마르긴 말랐어요. 다 말랐어, 어떻게. 남동생은 저녁 늦게 먹는 거 어때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이거 마이크도 잘 알아서 하면 돼요. 네.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하게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억지로 먹긴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전에 원래 토한 적도 있어요. 원래 토한 적도 있어요. 아유. 토했다고요? 네. 네. 아. 근데 아들은 좀 힘들어하고 토까지 했다고 엄마 힘들어하는데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어머니 어때요? 처음 들었어요. 어떠세요 엄마? 들어보시고 어때요? 그래도 저는 똥꼬집이야 엄마가 아들이 너무 말라서 군대 갈 때까지 50kg 이상 되고 싶어서 저녁 늦게라도 챙겨주고요. 딸은 뭐 탈난 적 없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이 들고요. 지하철 화장실을 굉장히 애용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장이 그래서 좀 안 좋은데 아빠가 조금 더 안 좋으신 게 화장실 진짜 자주 가시고 또 요새는 드라마 보시면서 좀 우셔가지고 남자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져요. 마음이 좀 약해지시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염려스러워요. 아버님 어떠세요? 아버님 뭐 좀 더부룩하고 이런 거 좀 장이 안 좋고 그런 거 있어요? 저기 원래 좀 장이 좋질 않아서 먹는 것도 좀 이렇게 가려서 먹고 그런데 그래서 저녁을 좀 일찍 먹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자니까 더부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지연이 작은 딸하고 화장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가서 자기 볼일을 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아내분한테 못 하신 거예요? 혼날까 봐. 근데요. 저는 저녁 늦게 먹어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또 늦게 자니까 배고프면 또 못 잠들잖아요. 어머니는 그러면은 몇 시에 주무세요? 새벽 한두 시. 2시. 설거지 다 하고 정리하고. 그럼요. 완벽하게 하고. 완벽하게.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요. 아침. 못 일어나요. 아침에. 아침입니다. 그럼 아침은? 아침은? 못 챙겨줘요. 못 챙겨줘요. 저녁에 늦게 참여해 주시는군요. 네.
아버님은 그러면 27년 동안 아침밥을 네. 한 번도 드셔본 적이 네. 없으세요? 좀 일찍 일어나서 12시까지 자거든요. 원래 사실은 10시간을 주무시고 주말에도 2시나 3시에 라면이나 고구마 그걸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저녁 식사는 10시가 넘어야 돼요. 낮에. 근데 어머니, 근데 사실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은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건강하다. 그렇죠. 한국 사람은 아침밥이다. 근데 제가 못 일어나겠는 걸 어떻게 해야. 아니, 엄마, 저도 공주님, 공주님이셔.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이제 제작진이 조사한 건데 숙면을 못해갖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대요. 예,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잠 못 자. 밥 먹고 바로 자면 그 역류성 그 식도염 있잖아요. 깊은 잠을 숙면을 못하고 일어나서 다시 또 화장실을 세 번 네 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밤에요? 아, 예.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하시지 왜?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하시지 왜? 아, 예, 다 어머니 지금 얘기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저녁 늦게 먹는 게 안 좋다는 걸 좀 느끼시겠어요? 조금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저녁을 좀 빨리 잡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어머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10시 반, 11시에 드시고 새벽 2시에 이렇게 1시 주무시니까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주무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식구들도 다 그렇게 늦게 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아들도 공부하느냐고 또 늦게 자고 한두 시에 자고. 아들은 밤늦게까지 자기 방에서 공부 네. 늦게까지 해요? 그 진짜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니 편두통이나 두통 같은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아주 간편하게 엄마가 생각하시는 식으로 다 생각하시는데. 사랑하는 남편인데 저 이렇게 좀 일찍 7시 들어올 때쯤 딱 맞춰갖고 식사하시고 바로 운동 가시고 아버님이랑 같이. 운동 가자면 안 간대요. 피곤하다고. 아니 귀찮아해요. 음식을 그냥 전날 해놓고. 맛이 없어요. 이제 대어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맛은 틀에. 네. 8시에 드시고 헬스클럽을 9시에 가면 안 되나요? 아니 거기는 문을 일찍 닫아요. 선거는 수능 아니에요. 근데 20살 넘어서 이게 우리 가족이 다른 집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 또 다른 점이 있나요? 남자친구나 그런 거 만날 때 뭐 다른 엄마는 성격이 좋아야 한다, 뭐 댐댐이가 좋아야 한다, 너를 많이 사랑해야 한다 이러는데 맞는 엄마는 얘기죠? 외모가 1순위, 외모가 1순위. 아이돌 같은 외모. 아이돌 같은 외모? 된다. 아니 어머님이 근데 어머님이 상당히 미인이세요. 굉장히 미인. 근데 아버님은 아이돌 같은 얼굴이 아니신데요. 근데 아버님은 아이돌 같은 얼굴이 아니신데요. 네,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아버님은 그냥 아이들 같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딸들한테 대리만족을 하려고 키 크면 좋고 얼굴 잘생기면 더 좋고. 그 아버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세요 지금? 아버님, 아니 대리만족 하신다는데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 아니요, 처음에 만났을 때 어머님이 아버님 어디에 만나셨어요? 처음에요. 이모가 직면을 했는데 생활력이 강하고. 모든 일에 완벽하대요. 나 만나보니까 얼굴도 아니고 키도 아닌 거예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재요. 네. 결혼을 하재요. 네. 안 싫다고. 내가 딱지를 놓은 거죠. 그렇게까지 다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아, 그래갖고요. 이모가 다시 한번 만나래요. 네. 그래서 만나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결혼했어요. 인연이죠. 아,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이 자리에 앉으셨으면 오늘 1등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버님, 어떻게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셨어요? 같이 가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허락만 받으면 결혼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차 타, 그랬죠. 차 타? 예, 저희 속초 처갓집을 갔죠. 예. 그래서 넙죽 절을 하고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노 그러더라고요. 네. 아, 드라마 내용이 다 다르네요. 전에 기백이 정말 훌륭하네요. 네. 안 돼!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세상사는 작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영위할 수도 있으니 아버님, 어머니 저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오선희 씨, 내가 마음에 들면 여기서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딱 일어나서 좋아, 아버지! 근데 여기서 그래서 15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15일 만에? 아버님! 네. 아니, 어머님, 그러면은 원조 아이돌 우리 전진 씨도 있고 이제 새내기 아이돌 예 주원 씨도 있는데 뭐 어머님 개인적으로 우리 딸이 뭐 누구 만났으면 좋겠다 외모만 닦고 예, 사이 삼고 싶은 외모 전진 씨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아니 아니 외모만 외모만 아니 외모만 본다면서요 우리 아니 외모도 아이돌이 더 귀엽지요 당연히 전진 오늘 주먹 두 번지네 아니 이김 사위로 안 가는 게 좋아요 밥 11시 먹어보니까 저는 이 나이에 아이돌 비스트 좋아합니다 약간 아버님 약간 요섭 닮았어요 닮았어 눈이 나쁘신 것 같아 닮았다니까 비스트 요섭 닮았어 닮았다니까 비스트 요섭 닮았어 얼굴도 약간 약간 비스트 중에 한 명의 사위가 딱 됐어 근데 사위 소원이 있어 밥을 일찍 달라는 거야 밥을 일찍 달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다른 사람 좀 다 그래 그러면 아니지 아니지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지 아침밥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위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어머니 7시면 헬스클럽 가 있으실 시간이거든요 그럼 끊어야지 끊어야지 아버님 이 얘기 듣고 좀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섭섭한데 그래도 존중을 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와. 아버님 아버지 짱 아버지 짱 아버지 혹시 집에서 매 맞아요? 와이프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찰이 생기잖아요. 개입을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걸 모든 걸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마. 네. 사실 어머니처럼 이렇게 어머니의 생각만 갖고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네. 아버님이 또 한없이 받아주니까 예. 이 가정이 화목하게 잘 이끌어오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 네. 아버님 같은 남편 만나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 아버지 성격 좋으시다. 두 분의 스킨십은 좋습니까, 두 분? 스킨십을 관계는 거의 어떠세요? 이제 아빠가 일방향적으로 굉장히 그 이름을 부를 때도 손을 잡고 오 나의 사랑 선이 이렇게 제가 부릅니다. 오 나의 사랑 선은 밤을 늦게도 좀 잡고 밤을 늦게도 좀 잡고 오 나의 사랑 선은 밤을 늦게도 좀 잡고 늦게도 좀 잡고 시키는 일만 하세요. 회의감 없이. 알겠습니다. 뭐 행복하다. 자 우리 주인공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엄마 있잖아. 나 속이 더부룩하고 잘 체하니까 밥을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고. 엄마 또 작년에 엄마도 이제 아프셔가지고 또 쓰러져서 다 힘들었잖아. 근데 이제는 엄마가 우리 밥 먹는 걸 너무 강박을 가지지 말고 엄마 맞아. 생활을 좀 영위하고 즐겼으면 맞아. 좋겠어. 손이 좀 빨라지셨나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10시 5분입니다. 아, 어 맛있겠다. 몇 시야? 7시야. 7시, 7시, 야. 9시에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냥 예. 제가 7시쯤 먹으려고 노력해요. 7시쯤이야? 네, 이제는. 왜냐하면 그래야 소화가 완전히 돼서 살이 안 가, 살로 안 가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는 5시에 졌거든요. 집에 오거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어디 나가지도 않고 우리 마누라 예뻐져서 안녕하세요 나오고 난 진짜. 그 집안도 활기가 찬 것 같아. 아, 밝아지니까. 네. 그럼 그럼. 안녕하세요가 좋은 야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 네 엄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뭐 8시, 8시 반 그렇게 좀 먹은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 차려주시는데 억지로 막 먹어야 된다 뭐 밥 시간에 와서 맞춰서 와라 이렇게는 강요를 안 하세요 억지로 가서 다 모여서 먹었잖아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마음이 좀 7, 8시에 편해졌어요. 밥을 먹고 들어와도 그 시간에 꼭 먹었어요 그렇죠 유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너무 밥 시간이 빨라져가지고 11시쯤 반이 배고파요 치킨 시켜서 먹어야 돼. 너무 일찍 먹으니까. 8시. 뭐야? 좀 밥 먹네. 사실 8시도 빠른 건 아닌데. 밥을 먹어. 그건 무슨 거죠? 밥 먹어. 엄마. 맛있겠다. 방송국에 한 번씩 사람들은 나갔다 와야 될까 봐.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신청을 해서 우리 가족이 달라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혹시 주변에 고민 있는데 이거 나 신청을 해야 되나 마나 고민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아, 저희가 그런 얘기하면 뻔한데
진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게요. 결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네.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다들 좋아하고 행복해지신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가장 최근 사연입니다. 최근에 출연하셨던 그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계속 일만 하시고 고집만 계속 피우시는 71세. 분. 눈만 뜨면 떡! 안녕하세요. 강원도 대백에 살고 있는 21살 여대생이에요. 아, 저희 집엔 늘 기운이 팔팔 넘치는 한 남자가 있어요. 바로 올해 71세인 할아버지신데요. 할아버지는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뜨시자마자 닭장에 있는 닭 20마리 똥을 치우시고 오이도 주시면서 알도 담아오시는 것도 모자라서 500평이 되는 밭에 가셔서 상추를 심고 고추 심고 감자, 오이, 당근, 호박도 심고 옥수수 따고 깻잎 따고 사과나무도 돌보시고 또! 아침 8시 반까지 직장 있고 출근을 하신 직장 있으신 분이 그런 거예요? 와. 365일 거리를 쉬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야. 그리고 동네 5만 가지 일들도 슈퍼맨 마냥 본인이 다 해결하려 하시는데요. 할아버지, 아, 좀 쉬시지. 어디 가요? 쉬시지. 아, 옆집 저 그 세탁기가 고장이 났단다. 내가 가봐야지. 할아버지 또 어디 가세요? 저 그 앞 건물에 그 벽돌 타일이 깨졌단다. 내가 가봐야지. 그 치과에 그 히터 뚜껑이 고장 났단다. 내가 가봐야지. 아우, 동네에 쥐가 나타났단다. 내가 가봐야지. 그러다 정말 쓰러지실까 싶어 그 가족들이 좀 도와드릴라 치면은 손대지 마! 너 이거 하는 건 그냥 다 개판이야 개판! 어? 속설에서 못 먹어서 그냥 비켜! 눈만 뜨면 일, 잠깐 짬이 나도 또 일, 몸살이 나도 일. 할아버지 이제라도 남은 인생 제발 좀 쉬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 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을 박수 함께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성씨는 어떻게 개나 사람이나 다시 거부를 하네. 그러니까요. 거북이까지도. 아, 예성씨 손을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아,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길래 아, 안녕하세요 이런 줄 알고. 아, 인사로 아, 손을 잡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올라온 21살 유혜진입니다. 전에는 그 안녕하세요에 얼마 전에 그 81세 어르신이 일만 하신다. 네. 어르신이 나오신 적도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만큼 그렇게 심한 것 같지도 않고 일하시면 좋잖아요. 일단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아, 그때부터. 근데 할아버지가 제대로 한번 쉬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예. 아침에 일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불 같은 것도 무조건 각 세 번 딱딱딱 접어야 되고 현관문을 하루에 세 번 이상 더 닦으세요. 현관문을? 네. 청소기도 하루에 세 번을 더 돌리시고요. 와. 또 동네 주민들한테서도 엄청 맥가이버라고 불릴 정도로 동네에서 그냥 물건들 뚝딱뚝딱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와. 동네에서 무슨 일까지 도와주시죠? 옆집에 세탁기 고장이 나셨어요. 세탁기. 근데 그거 자기가 고치시겠다고 가셨고요. 고쳤어요? 네, 고쳤어요. 이야, 대단하네. 그리고 밑에 집이 전구가 나갔다고 해서 할머니신데 전구가 나갔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시내까지 사서 이야. 전구를 하고 와서 또 고치시고요. 아, 할머니,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네, 네, 네. 그리고 전구를 또... 일부러 고장 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좀 감사하게 얘기 좀 들어봐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점심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점심에 나갔다. 네, 왜 그러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반 옆에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주인이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근데 그 묘지를 두 분 다 벌초를 다 해주고 계신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네, 모르는 남의 묘. 네, 남의 묘를. 야,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그리고 또 저희가 단층 아파트라서 쥐가 좀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쥐가. 그거를 약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기계로 잡는 것도 잡, 아니고 손을 세고? 아니요 신발 벗어서 신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가 탈취하기 싫어 그건 달인인데 도움을 네. 원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건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직접 그냥 할아버지가 직접 사서 이제 찾아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아 동료분들이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네네 그래서 아 이거는 저분이 하실 거야 이렇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싸한 거예요 그냥 동네 문화가 돼버렸구나 아 네 진짜 아 그러면
이렇게 손녀가 걱정하는 할아버지 만나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할아버지 올해 어떻게 됐다고 연세가? 70. 젊으시네. 어떻게? 아버지 되게 정정하시고 젊으세요. 아버지 71세라고요? 예. 우와. 아버님 되게 동안이세요. 어머 깜짝 놀랐어요. 염색하신 거예요? 약간 했어요. 약간 했어요. 아니, 손녀가 고민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내가 한 70 살았는데 뭐 20년 살고는 뭐 고민 있다고 여기 신청을 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손녀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일 수가 있죠. 아버님 쥐잡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신발로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저는 해병대 나왔기 때문에 귀신 잡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가 쥐를 잡고 계시구나. 아니 근데 쥐가 진짜 빠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면 다 합니다. 왜냐면은 생활 습관이 근면 자조 협동심이 몸에 들어서 세말 운동인데? 그렇죠. 세말 정신이죠. 아, 세말 정신. 저는 월남 특공대도 갔다 왔고 이렇기 때문에. 저기 아버님도 월남 다녀오셨어요. 예. 네. 예. 네. 아 그럼 동기시네. 네. 우리 주인공 할아버지 때문에 또 속상했던 일 좀 얘기해봐요. 할아버지가 일단 기숙사 관리를 하시잖아요. 아 지금? 네네. 그러면은 뭐 겨울 되면은 일단 눈이 많이 오니까 배수구가 막혀요 저희는. 그거 고치시다가 또 손가락에 살이 이렇게 파이셔가지고. 아이고야. 근데 그거 붙잡고 또 일을 하시고. 아. 또 제일 저거 했던 거는 할아버지가 제가 치과를 다니거든요. 근데 치과에 갔는데 이게 이빨을 하고 있는데 뭐 밖에서 막 드르륵 드르륵 거리길래 아 뭐 공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호사 언니가 저한테 오더니 예진아 할아버지가 치과 했더니 뚜껑이 덜렁덜렁 거린다고 그거 고쳐주시고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굳이 밖에서까지 그렇게 사서 고생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좀. 조금 사례를 해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는 저도 안 받습니다. 아예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아버님 그런 거 이렇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와 막 속이 끓어요? 네. 오늘 여기 와서 답답한 거 있습니까? 뭐 치우겠다거나 뭐 이렇게 되겠다 뭐 이런 거 어디 좀 정리할까요? 내여 봤습니다. 들어옵니다. 네 개? 뭐요? 요 밑에 덜렁덜렁 하더라고. 예, 네, 아 무대 세트가 덜렁덜렁 이거 개놀러 오는데 덜렁덜렁 해요. 예. 네. 저기 무대에서는 좀 걸리는 거 없습니까? 이걸 뭐 여기 못질 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제2방송인데 이게 뭐예요? 아버님 그렇게 하기 전까지 5년 동안 저희는 몰랐어요. 그럼 아버님 좀 이따 끝나고 못 좀 봐가지고 가세요. 예, 그러죠. 아니, 뜯을 거예요, 아버님. 네. 자, 옆에 계신 분이 그러면 할머니. 할머니, 네. 할머니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유, 잘 좋으시네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다 일일이 그런 거 다 알아서 해주시고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최고의 그러면. 남편이죠. 아니 남들은 보기에는 다 편안하다고 뭐 시집 잘 왔다고 이러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뭐 많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잖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집에서 밥은 해먹냐고.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자 입장에서는 또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아니 어찌됐든 몸은 편하시잖아요. 네? 어찌됐든 몸은 편하시잖아요. 아니 뭐 개뿔이 편안해요. 뭐 개뿔이 편안해요. 개뿔이 개뿔이 왜 안 편안해요? 몸이 편안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또 학교에 신경을 그렇게 써요. 학교에 애들이 이제 뭐 식사를 못 해가지고 애들이 뭐 굶고 있네 막 이러면서 국수를 10인분이나 삶아가지고 또 한참 또 줄줄이 해갖고 멸치 볶고 뭐 미역 줄기 볶고 이래갖고 또 갖다 줘야지. 아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개뿔이 진짜 편하냐고요 생각을 해요. 아 그 요리는 다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그 남한테 밥 해다 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어머니가 힘든 거 없으세요? 아버님이 너무 부지런해서 힘든 거. 아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이래 좀 이래 개울 집을 양쪽으로 이래 두고 개울이 있었어요. 작은 네. 개울이 있었는데 빨래를 하러 오면 저만 하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개울에서 빨래를 하면 네.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이거 천막을 쳐요. 와 옆에서? 춥다고. 그래 그다 또 불을 해놔요. 우와. 장작을 가지고. 동네 아낙네도 손재하고. 네. 멋있다. 그래, 그 사람들은 멋있는데? 또 거기서 살다 이사를 오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서운하다고 이사를 가면은 우리 누가 이걸 해주고 불을 누가 놓냐고 그럴 정도로. 그렇지만 저 입장에서는 또 아, 쟤한테 신경을 써야지 왜 딴데 자꾸 신경을 쓰냐고요. 아 그런 것도 손질 나죠. 어머니 혼자 자리만 천막 쳐줬으면 괜찮았는데 다른 아낙네들한테도 다 쳐줘서 그게 싫었던 거죠 어머니? 아빠의 사랑을 동네 아낙네들이 나누는 게 싫었던 거죠? 하여튼 어쨌든 싫었어요. 그래. 대단하셨네. 옆에 그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주민들 옆에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예.
마이크 좀 하나만 줘, 마이크. 아니, 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아저씨 보시면 어때요? 한 40년 가까이 제가 옆에서 봐왔는데 네. 이 할아버지는 생활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아... 사막에 내놔도 살 수 있을 그럴 정도의 사람이에요. 네, 내놔 보셨어요? 그 정도라 그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라고. 네. 뭐 도움받은 거 있으세요? 40년 좋다고 사셨으니까. 하루는 또 제가 맹장이 터졌어요. 터진 날이 있었댔어요. 그건 그날 사나도 우리 신랑이 없었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데려가서 그 모든 걸 다 그런 사람 없죠. 네. 할머니, 근데 지금 세심하고 배려감 있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되게 디테일하신데 할머니한테도 잘 해주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제가요, 협심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올라올 때는 그냥 가슴을 막 누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고 등에서부터 막 올라오면 호흡이 안 돼요. 그럴 때 응급사항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예진이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할머니가 아프다고 빨리 좀 내려와셨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했더니요. 아주 그냥 단칼에 학교를 지켜야 되니까 119를 불러 타고 가든지 택시를 불러 타고 가라고. 아이고, 서운하셨겠네. 네, 그럴 때 진짜 서운했어요. 아니,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예, 그 비상약이 항상 있습니다. 그 비상약이, 배 밑에 있는 비상약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기숙사에서 400명이라는 학생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질지는 몰라요. 아니 지금 때문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 집에도 무슨 일이 터졌잖아요, 터졌잖아요. 지금. 터져도 일루가 있잖아요. 또 손녀도 있고. 네. 아니 근데 그 어머님 표정이 그 점점 안 좋아지는 거 같아요. 또 소원한 거 좀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 어머니. 다 얘기가 오늘 다 얘기가 다 얘기야. 아니 내가 오늘 여기에서 진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하세요. 오늘 뭐 집에 가지 맙시다. 문 잠궈. 진짜 너무 서운할 때가 많죠. 이 양반이 워낙에 이 모자, 선글라스, 청바지, 티 이런 걸 좋아해요. 젊게 입으시는구나. 예, 야구 모자 같은 거 쫙 이렇게 쓰고 선글라스 끼고 하면 완전 청년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앉아 식사하려고 밥을 시켜놓고 앉았는데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저 쳐다보고. 우리가 이제 불륜사인 줄 알고 옆에 또 한 아줌마는 한 잔 했더라고. 대나포트 한 잔 꺾어가지고는 옆 눈으로는 날 자꾸 이렇게 보더니 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러는 거지. 예. 아들이요? 그 아줌마 당하세요, 엄마. 이게 여자들한테 큰 치욕이에요. 나는 속상해 죽겠는데 양반이 실실 웃더라고요. 아 그래도 남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하면은 그냥 즐기세요. 그냥 오히려 내 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나서 뭐 사줄까? 그거는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여자는 자존심 상해. 아버님 그때 어떤 선글라스에 어떤 모자를 썼길래 그렇게 젊어 보였을까? 아,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 아들이란 말까지. 아, 그 선글라스예요? 365일 써요. 아 진짜. 저걸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 마이크. 와. 오. 야. 진짜 젊어 보인다. 야, 아니 약간 좀 지옥의 박준영 씨 같은 느낌이 좀.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외국 배우. 절대 노티 나는 건 안 입어요. 아, 근데 제가 딱 지금 느낀 거는 탐 크루즈 생각이 들어요. 오, 맞아. 맞아. 네. 아버님 지금 기분 굉장히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뉴스 녹색이 바로. 감사합니다. 오이, 모자하고 선글라스 끼면 뭐가 마음가짐이 달라지세요? 항상 모자를 쓰면은 사람이 그 강하게 보여요. 네. 오, 아버지 계속 그러고 있으실 거예요? 아버지. 표수. 아니 저기 갑자기. 지금 딱 보니까 아버지 완전 정정하시고. 이게 뭐 이렇게 걱정? 그거 아닌 것 같고 되게 정정하시면 좋은데요? 아 저도 할아버지가 싫다는 건 아닌데 이제 나이가 71세이시고. 또 아침에 움직이시면 요새는 뇌출혈 때문에 추워가지고 위험하다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어르신들은 네. 갑자기 온도차를. 아. 본인이 야. 보시기에도 저게 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벗으셨다가 다시 쓰셨어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니까 할머니 같이 병원을 가자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받고 네. 나니까 결과가 진짜 깜짝 놀란 게 골반뼈가 다 녹았으니까 좀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걷다가도 주저앉을 수가 있다고. 아이고. 그렇게 분명 신신 당부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일만 하고 계세요. 아니 안 아프세요? 이거 심각한데요? 아프시지 않으세요? 예, 아파요. 아니 근데 왜? 제가 그 공을 한
50년 넘게 찼어요. 공을 차고 있는데. 아, 축구요, 축구요? 예. 예. 그래서 파스 바르고 물파스 바르고 계속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의사가 심각하다고 얘기했대잖아요. 네, 심각하다고 그러면 하는데 그만하셔야죠. 내년부터는 좀 은퇴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요? 네, 내년. 올해는 하고. 아, 올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아니, 아버님.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게 습관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무래도 돈을 좀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내가 아파도 참고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생겼네.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네. 100살까지 살려면 돈 좀 모아놔야죠. 아, 앞으로, 아 맞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100세 인생을 위해서? 예. 그렇다고 전해라. 지금 생계를 할아버님이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그 얘기가? 지금 생계 때문에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시죠? 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저랑 세 명이서 살면서 그렇게 돈이 쪼달리는 건 아닌 걸 생각해요. 근데 아들들도 직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할아버지 갖다 주면 할아버지가 이거 뭐냐고 안 받는다고. 아, 용돈을 안 받으세요? 네. 내가 벌고 있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버는데 저도 야, 너들 써라. 아직까지 내가 벌고 있으니까. 야.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아... 손녀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정말. 예. 손녀 것까지 지금 예, 그래서 예. 계속 일을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손녀 어디까지 교육시키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관광대학교 카지노 갑니다. 예. 이제 올해 2학년 들어가면 졸업할 거예요. 예. 그러면 좋은 직장 잡으면은 그때 이제 좀 손을 좀 놓고 좀 쉬시고 그럴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딜러하고 손님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다. 지금 약간 할아버지가 쉬시면 뭐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식 좀 네? 결혼 사진이라도 잠깐 찍게 해드리고 아~ 싶고 그리고 일단 할아버지가 칠순 잔치를 못했어요 일 때문에. 아하. 자 가족들이 아 우리 어디 가요라고 진짜 계획까지 딱 짜져 있는데 갑자기 학교 일이 생겨서 못 간다 이래서 칠순 잔치도 못해드렸고 여행도 안 가시고 네 안 가신 거예요. 이런 것도 어머님 진짜 서운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세 명이서 뭐 하고 싶어요? 뭐 할아버지가 일에 대한 부담 좀 내려놓고 가족 여행 좀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 세 명이서. 할머님은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저도 같이 여행을 가고 싶죠. 손녀가 가족 여행 가는 걸 원하고 또 저희 친정 언니가 미국에 있는데 가보고 싶어 보고 싶고 이래도 여유치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마음이 아프죠 저는. 할머니도 지금이라도 할아버님이랑 결혼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으세요? 네, 되게 서운하셨구나. 할아버님 손녀랑 할머니랑 여행 한번 가주세요. 할머니 서업석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안주까지 직장이 있으니까요. 네. 갈 수가 없죠. 아니 그게 365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휴가 못 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직장에서 이제는 당신 늙었으니까 그만두시오 손 놓으시오 하면 그때 이제 지 사람 손잡고 여행 가고 그래야지 안주까지 직장이 다니니까 직장에다 열심히 해야 돼요. 저기 할머님 갑자기 왜 눈물이 이렇게 막 났던 거예요? 뭔가 서러움이 복받치신 것 같아요. 할머니! 저기 예, 뭐 손수건 좀 예. 아버지 좀 옆에서 좀 다독여 주세요. 예. 아버지가 예. 동네 분들한테는 다 저러시면서 예. 한번 꼭 안아주세요. 아우 내보다 덩치 커. 아우 내보다 덩치 커가지고. 아, 이런 얘기를 왜 하셔 또. 또 그 말씀 들으니까 또 예. 웃어요. 어이가 없으시네. 할머니도 아시죠? 할아버지보다 덩치가 크다는 거는. 네 알아요. 왜 웃었어요? 거야? 할머니. 아니 손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아, 손녀 생각하나.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옛날에 구식으로 시골에서 구식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여자라 이런 텔레비에서 그렇게 멋있게 하고 나오는 거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저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한 건 진짜 몰랐네요. 네. 그렇죠. 아니, 어머님 말씀도 그런데 칠순 잔치를 다시 하면서 딱 드레스 한번 입혀드리고 싶진 않으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턱시도에 엄마 네. 웨딩 드레스. 아, 저 칠순 잔치요? 네, 네. 다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거 언제 한다냐고요? 우리 집사람 칠순 잔치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년? 3년? 4년? 아 병원에서 지금 아버님 지금 엉덩이 그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금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아 진짜 건강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께 한 말씀 드릴까요? 할아버지 일단은 할머니 할아버지 나한테 심장 같은 존재니까
아 어떡해. 손녀가 아주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그 아 그리고 오늘 심장이라고 손녀 입장에서 손녀가 저렇게 왜 그래? 저거 눈물이 다 울어! 동네분들! 눈물 받아야 돼서 테네스 지금 지금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웃는 거야, 우는 거야? 근데 어머님들이 다 같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어떻게 봤어, 나도 자, 이제 할아버지 다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나한테 아빠 같은 존재고 신장 같은 존재야. 그리고 할머니도 그렇고 이제 남은 세월은 좀 편하게 돈이랑 일에 부담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제발 나한테 이제 곧 나는 죽을 거니까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평생 옆에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벌어서 이제 해드릴게요. 살아간다고 한 말이야. 할아버지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태백씨 고민 여러분! 다 같이, 태백씨 다 같이! 태백씨! 어머니,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어디? 근데 막 눈이 있잖아요. 요새 TV에서 많이 하니까 요새. 네. 나도 눈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도 한번 이렇게 해주시지. 아버지, 두 분이 하트 한번 날리세요. 아, 이 양반이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예. 예, 뭐 잘못 시키는데.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러니까 정말 제작진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오늘 녹화 날인 바로 다음 날 드디어 첫 가족 여행을 떠난다고 드디어 어디로요? 세부 필리핀 거기 거기로 세부 정말 큰 70년의 고집을 꺾으신 거죠. 세부 적어도 3박 4일 4박 5일 정도는 가야 되는 건데 진짜 대단한 고집을 꺾으신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몰라 얼짱구도 아니 이게 진짜 말이야 안녕하세요 탐크루씨 네 반갑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이 테레비를 보고 이번엔 좀 시간을 좀 내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고 강국기 그 아들들이 부탁을 하고 또 며느리가 부탁을 해서 학생들도 이제 전부 방학에서 다 가고 한 5일간 휴가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저 짐승들도 좀 있어가지고 걱정은 걱정인데 안심하고 다녀올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며칠 막 설레더라고 기분이. 어제는 또 잠을 못 자겠더라고. 애들 소풍 가면 막 들뜬 것처럼 좀 그랬어요. 쉽진 않았어요. 또 원래 아버지가 항상 패턴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어기시지 않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 취순을 못 하셨잖아요. 이번 방송을 보면서 그 주위에서 아들이 뭐 하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속상합니다. 같이 여행 가시죠 해가지고 아버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 오렌지 방어 두 개나? 어떠냐면 여행 가는 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게 됐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뭘 하고 이런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시간이 진짜 너무 소중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아, 네. 다녀올게. 슉슉슉슉. 치즈. 모처럼 그 가족 여행인데 좋은 추억 만들겠습니다. 네. 아 진짜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완전 너무 신이 나서 빨리 타가지고 도착.
한 다음에 가족들이랑 신나게 놀고 싶어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민 자랑해 주신 출연자분들의 달라진 모습을 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네. 저희도 정말 일하면서 뿌듯하고 그냥 기분 좋아요. 이 사회에 뭔가 이렇게 이바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나 되게 훌륭하지 않아요? 자, 2016 병신년 올해도 고민 있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많이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2016년도에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난